오늘의 이야기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곳.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에요 저거? 뭐? 제대로 심한 게 오리, 닭, 돼지. 그냥 죽어요. 네. 많이 죽으면 뭐 2천 마리, 3천 마리, 5천 마리 죽지요. 오늘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랍니다. 매일 아침 수백, 수천 마리의 죽음을 목격한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날개를 이렇게 싹 버려. 응. 그래갖고 뒤져. 갑자기? 뭐 집단 폐사하고 막 그랬다는 소리는 그때는 한 번도 나오지. 우리 지나가면 냄새 나기는 하지. 죽어서? 그랬지. 옆을 지나기만 해도 사체 냄새가 날 정도로 닭들이 많이 죽었다는 공포의 양계장.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양계장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제작진을 맞이해 준 건 주인도 닭도 아닌 한가득 쌓여있는 사체들이었는데요. 주인은 양계장에 갔다가 나올 때마다 죽은 닭 두 마리씩을 꼭 들고 나타났는데요. 너무 많은 사체, 양계장에 살아있는 닭보다 죽은 닭들이 더 많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될 정도. 안 죽죠. 힘들죠. 한 번에 10대마다 20마리씩은 나와요. 죽는 닭들이 너무 많다 보니 시간을 정해 닭 사체를 거들어 간다는데요. 하루에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한답니다. 아저씨의 등장에도 요란히 움직이는 닭들. 여기 사체가 어디 있을까 싶던 그 순간. 죽은 거. 어디야? 아 여기 있네. 살아있는 녀석들 사이 차갑게 굳어 죽어있는 닭. 그리고 옆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닭의 사체. 처음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이젠 시체를 치우는 게 익숙할 정도로 무뎌졌답니다. 이렇게 죽음은 잔인하게도 매일 반복된다. 매일매일? 네. 많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뭐 100마리 넘을 때도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하루에? 네. 한동에서요. 한동에서? 네. 몇 동이 있는데요? 얘가 8동이요. 그러면 많이 나오면 800마리까지 나올 수도 있다? 더 나올 때도 있고. 불과 얼마 전엔 양계장 한동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사체가 산처럼 쌓였었다는데요. 왜 수십, 수백 마리의 닭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걸까? 최근에 병 안 거는 그러고 집단적으로 죽은 거죠. 병에 죽은 거, 여자 죽은 거 누가? 병에 걸던 거. 그때는 범병 막 걸던 거. 전염병, 동물들의 역병.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동네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수많은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데요. 만약 닭들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전염병이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의사가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지금 호흡기가 약간 있고 닭들이 호흡기 소리가 쿡쿡 소리 들리시나요? 목에 가래 끓는 듯한 끄륵끄륵 소리 들리실 텐데. 사람처럼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닭한테선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어딘가 불편한 소리를 내는 녀석들.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염증 때문에 염증 있거나 아니면 가래가 차가지고 호흡기 질병 있을 때도 입 벌리고 호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체를 가지고 오고. 큰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엎어져서 다리를 쭉 뻗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사중하고 갑자기 죽는다는. 이건 부검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부검을 진행합니다. 과연 부검 결과는? 깨끗하고 간도 약간 청백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뭐 감염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뱃속도 이상이 없습니다. 얘는 질병으로 죽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전염병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소견. 그렇다면 닭들이 폐사 혹은 살아있는 녀석들마저도 맥을 못 추고 들숨날숨 겨우 가쁘게 쉴 정도의 약골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영문 모르는 녀석들의 병에 주인의 마음이 검게 타듯 하늘도 검어지다 결국 비가 쏟아집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그런데 홍수 많이 물진디 비 많이 오면 겁나게 떠나게 하고 그 오리 같은 거 닭 같은 거. 아 작년 지붕호개가 있고 난리였대 소가. 양계장 하면 다 죽어버려. 약간 물 차버리니까.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 쏟아지는 폭우에 양계장은 그대로 침수가 되면서 닭들도 함께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주시의 날씨는 늘 맑음이었답니다. 아, 폭염 조심하라고. 여기는 진짜 온 제대로 비 온 적은 없대. 이상하리만큼 비가 안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 역시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양계장과 유사한 일을 현재 겪고 있던 한 농장.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주저앉아 있는 한 오리. 일어나려다 휘청거리는데. 열병이요. 저것들이 다 열병이 나고 저것들 다 죽어요. 이게 보면 잡아보세요. 이 저 오리하고 이 오리하고는 틀려요. 잡아봐요. 아, 안 들어 잡아요. 끈끈하잖아요. 오, 엄청 뜨겁네. 가짐 이런 게 폐사가 되죠. 폭염으로 인해 열병을 앓는 오리는 점점 지쳐가다 결국은 죽는 것이라는데요. 땀샘이라 해서 그게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또 깃털까지 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입으로, 호흡으로만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이 헥헥헥 거리면은 과호흡이 돼가지고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얼마나 더운 걸까? 양계장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33.2도. 더위가 밀집되어 있는 셈, 심지어. 더위가 빨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죠. 아, 6월 달 말 되면 보통 네. 사람들이 덥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 대비를 못 해놓은 거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폭염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정 펭귄이라고 불리던 쇠푸른 펭귄은 고수온 현상으로 먹이가 줄어 수십 마리가 굶어 죽었는데요. 들끓고 있는 오늘날의 폭염이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라 말하는 전문가. 얼음이 만들어내는 제트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것과 남극의 더운 기운이 이 온도 차를 만들수록 제트기류는 빨라져요. 그 흐름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온도 차를 줄여버리면 제트기류가 천천히 가요. 제트기류가 원래의 흐름이었을 경우엔 뜨겁고 건조한 기단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려 한여름 열기가 식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엔 제트기류가 느리게 변하면서 뜨겁고 건조한 기단이 영향을 주게 되고 폭염을 일으키는 열돔을 형성한 겁니다. 전에 없던 살인적인 더위와 물에 갇혀있는 높은 습도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온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와야 된다라는 게 다 예측 가능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 불가능해진 거죠. 내년에는 이거보다 폭염이 더울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정상기후예요. 이걸 재난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될 롤로 주자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올해 폭염으로 이미 많은 가축들이 폐사됐고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속은 물론 아프죠. 속 쓰리고. 닭 나갈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닭 죽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 방법이 없으니까. 전에 없던 기록적인 폭염.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누구의 목숨을 노릴지 모릅니다.